네, 이번에는 이선규 해설위원의 프로필입니다. 이름 이선규, 생년월일 1981년 3월 14일, 키 199cm, 포지션 SBS 스포츠 남자부 해설위원. 연관 검색어는요, 이선규, 거미손, 써니, 썬느, 빗선규, 원조 꽃미남, 밀가루 왕자 이상입니다. 저는 왜 부담스럽게... 밀가루 왕자는 왜... 아, 제가 20대 때... 밀가루 바르는 거 좋아했나요? 전 처음 봤을 때 진짜 모델인 줄 알았어요. 원조 기공자 최천식 위원님이었거든요. 네네. 솔직히 어떠세요? 최천식입니까? 이선규입니까? 제 스타일 최천식. 아. 야, 유일하게 끝내. 가자. 천식 씨, 일어나. 아니. 아니, 근데 이것도 개인 취향이니까. 취향으로 봤을 때 진짜 영 아니라는 거지. 개인 취향으로는 영 진짜. 본인이 잘생겼다고 스스로 인정하시는지. 아니, 아니, 진짜 재미없어. 아, 지금 결론 나왔잖아. 형님. 저도 신혜원 아나운서 더 좋아할 거예요. 네네. 자, 이선규가 간다 해서 보니까 신조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막간 신조어 퀴즈를 준비했는데요. 오저치고. 오저치고요? 네. 제가 이거를 옛날 라떼맨 하면서 제가 아, 이시우 선수가 내 얼굴 보고 오징어 저리 치고 뭐 이런 거 같은데. 오늘은 오늘 저녁에 치킨고. 오. 아, 내가 하는데 왜 잘라먹어요? 점매추. 매추. 점은 점심. 아! 점심 메뉴 추천 뭐야? 맞아. 와, 야, 대단하다. 신세대. 야. 근데 왜 때리신 거야? 너무 놀라신 거지. 혹시 저 대꾸하러 먼저 하세요. 그 이상한 뭐 발음 이상해. 아, 대꾸알. 인터넷. 아, 알아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야, 뭔 말인지 모르겠다. 이번에는 이재형 캐스터의 프로필입니다. 이름 이재형, 생년월일 1978년 8월 15일, 키 알 수 없음. 포지션 SBS 스포츠 전천후 캐스터. 연관 검색어는요, 이재형, 시바재형, 시바사키 각구, 시바견, 시바스바, 시바스리갈, 시발점입니다. 그것도 줄임말인가? 아, 감독님 모르시는 거 봐. 시바사키라는 선수 이름이 있는데 시바사키를 잘못 발음해서 네. 그러다 어이없는 드리블 나왔고 시바사키가 시바사키 사건 이후에 지금처럼 중계하는 게 생긴 거예요. 시바사키 사건 이후에는 이재영만의 독특한 중계. 2탄을 하나 또 만들어 봐. 아, 근데 하게 된다면 지난 시즌의 챔피언 결정 여자부 그 팀의 어떤 그 별명을 딱 붙여주는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스텝을 다 적었어요. 통역하시는 분, 매니저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엄마가 딸 호명되는 거 보고 되게 좋아해 주셨다고 그 얘기가 저는 아직까지도 뿌듯하더라고요. 이건 편집하지 마시고 진짜로. 이번에는 곧 죽어도 둘 중 하나만 꼭 골라야 하는 밸런스 게임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이정철 위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. 3박 4일 제주도 여행, 둘 중 한 명과 함께 간다면 박정아, 김희진. 둘 다 안 가려고 그러는데. 아, 둘이 위원님을 거부한다고요? 둘이 그럼. 왜? 그러겠죠. 아니 이제 뭘 그러겠지. 몰라. 박정아. 이유는? 네. 희진이는 창단팀 같이 출발해서 나올 때까지 같이 생활을 했고 정아는 6시즌 뛰고 7년은 같이 있다가 옮겼으니까 같이 지낸 시간이 희진이가 길거든. 정아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. 이제 사이 좋으시잖아요. 사이 누가 나쁘대. 아, 이제 경기 때 한참 혼날 때 네. 이제 작전 타임에서 내가 질타하는 거 보고 표정 일그러지는 거 그것만 가지고 전체 파악하는데 그거가 전체가 아니야. 그거는 정말 일부라고. 그렇죠, 그렇죠. 응? 그런 것도 팬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무관심보다는 좋지 않겠어요? 네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선수에게 영상 편지 보내면서 마무리하시죠. 희진아, 정아야. 늘 어딜 가든지 부상 없이 오랫동안 선수생활하면서 본인이 계획된 배구 선수로서의 어떤 그 꿈을 매년 가졌으면 좋겠다. 네, 다음은 이선규 위원 차례입니다. 3세트 경기 50번 중계하기, 5세트 경기 30번 중계하기. 네, 저희는 이제 뭐라 그래야 돼? 제가 볼 때는 해설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회사 언어의 어떤 그 수준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
그러니까 난 속으로 생각했는데 어. 망설이는 게 아니 설마 어. 그건 아니겠지. 뭐 개선을 시키자고 뭐냐면은 프로팀도 승리하면 승리 수당이 있거든. 어, 우리도 자 뭐 3대2 게임은 얼마고 3대1 게임은 얼마고 어. 사장님 부탁합니다. 3세트 경기 50번 중계가 더 낫으시겠네요. 아 근데 이제 그게 또 바뀌면 예. 또 흥미진진한 5세트 30번도 괜찮은 것 같네요. 깐보대기 마지막 단계 인정 게임이죠. 네, 네. 먼저 처음 공격하시죠. 먼저 해요? 네. 유님? 유? 내 눈 쳐다보고 예. 이숙자 한유미보다 본인의 해설이 훨씬 위라고 생각하지? 당연하지. 수만 맞죠? 유는 배정표 나오면은 아, 왜 또 이정철인가 장소연이어야 되는데. 어, 좋다. 맞지? 아, IBK 작전 시간 같아, 갑자기. 저는 배정표 나왔을 때 장소연이어도 좋죠. 이원, 지난 시즌에 이선규가 간다 잘리고 정철 TV 됐을 때 나 원망 많이 했지. 야, 이런 걸로 질 수는 없으니까. 어, 잘린 거라니요. 아이, 말을. 이선규. 너 최천실 위원보다 네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지? 아, 나 콧물이 할 뻔했어. 와, 재미난 친구네. 뒤끝인데. 어? 맞아. 이지연,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신혜원보다 더 잘나서 있다고 생각하지? 당연하지. 예원아! 한 시즌 주간별그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, 위원님? 쉽진 않아요. 네.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뿌듯해하고 있습니다. 저는 뭐 주간배구에 이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데요. 이제 주간배구에서 첫 시작을 해서 또 내년 시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뭐 좀 되게 진지한, 저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배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배구를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까? 그래서 이제 중계할 때도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고 같이 교감을 하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하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제가 지나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을 네.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우리 그럼 마무리로 주간 배구로 사행시를 한번 지어볼 겁니다. 주렁주렁 간당간당 배 배구에는 구 구차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. 배구는 SBS 스포츠. 오, 야 역시 마무리가 확실합니다. 최고로 아, 최고로 믿음직스러웠어. 그러니까 주간 배구 다음 시즌에 또